자, 미세먼지 그림은 중국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꼴이 진행이 됐었죠.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 그건 이제 계절이나 기상 조건에 다릅니다만 대개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50%가 국외 기업은 특히 중국의 기업은이라는 그런 근데 분석.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우리 환경부 산하의 그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그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측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오염원이라는 것을 중국도 동의합니까? 그 미세먼지의 발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구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 지금까지 이제 체결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한중이 함께 합의하는 그런 모델을 운용해서 여러 가지 발생 경로라든가 원인을 발굴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그 중국을 방문해서 22일 날 중국 정부가 중국의 30개 도시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나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표를 하나 띄워주시죠. 예, 중국이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데 상단이 중국 베이징의 PM2.5에 대한 농도입니다.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35% 정도가 감축이 됐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중국 베이징의 미 대사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합니다. 실제 이것을 공개하고 있죠. 그 수치에도 보면은 2013년에 91이었던 것이 2017년에 63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준게 아니고 제가 대사관에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2013년 25인 게 2017년 25 그대로입니다. 자, 이 기간 중에 중국은 30% 내지 40%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였어요. 근데 서울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은 줄이지를 못했죠. 그 다음 페이지 표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중국은 저렇게 한 30, 40% 미세먼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노력을 계속 존중하고 밀어붙여 주면서 우리 자체의 노력이 아주 세밀하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국민들께 미세먼지, 아, 이제 잡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의 그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공감을 합니다.